안녕하세요. 숙명여대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유하나입니다.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동양과 서양의 역사 문학을 탐구합니다. 크게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교과 과정으로 분류되는데 학생들은 이 커다란 세 줄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 수업을 선택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방대한 역사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입생은 주로 역사문화 탐구의 길잡이 수업을 먼저 듣게 되는데요. 역사학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접근을 통해 역사학의 발달 과정과 역사문화학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류세빈입니다. 한국사 과정에서는 고대사부터 고려사, 조선사, 근현대사까지의 한국사 전반의 역사와 한국인의 삶과 생활 속에 존재하는 전통사상과 예술의 형성 및 흐름을 배우며 이 밖에도 한국의 여성사, 문헌 자료 강독 등의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양사 과정은 서양의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로 이어지는 수업을 통해 서양 문명의 발원부터 세계 전쟁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으며 러시아 역사, 미국 시민전쟁, 반유대주의 역사와 홀로코스트 수업 등으로 서양사 전반을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사 과정에서는 중국의 고대 문명과 통일제국의 모델을 제공한 진한제국에 대해 배우고 중국 중세를 주도한 몽골 귀족 문화와 북방 이민족 문화가 유입된 수당제국의 역사, 중국 시대 개념과 송제국, 아편전쟁 이전까지 근세사를 배우고 이후 서양제국주의로부터 대항하는 중국 근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학과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배운 후에는 어떤 진로를 갖게 될까요?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는 교직 이수가 가능해서 졸업 후 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더 깊이 역사를 연구하여 교수가 되는 것을 꿈꾸는 학생도 많습니다. 또 동서양의 문화를 아우르는 전공이기 때문에 어느 학문과도 융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살려서 출판업계와 언론 및 방송계, 학예 연구사 등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숙명여대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없다 보니 1학년 교과 성적 또한 매우 평이했었지요. 그러던 중 세계사 수업을 통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역사를 아주 재밌게 배우면서 앞으로도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로가 정해지고 나니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이 크게 생기면서 지난 성적까지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교과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찌 보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으면 된다는 단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 역사와 관련이 없는 모든 과목의 성적을 우수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과목 없이 뒷심 있게 성적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3학년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 준비에도 힘써야 합니다. 교과 성적과 수능을 병행하기 위한 본인만의 분배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 숙명여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뀌며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 사항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역사문화학과는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세 갈래에서 수업을 선택해 듣게 되는데요. 동양사나 한국사에 관심이 많다면 한자 능력을 미리 키우는 것도 학과 공부에 무척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사료 해독을 배우는 수업도 있고 고대사나 중국사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한자를 볼 일이 많으니까요. 또 진학하고 나서 학과 수업을 잘 따라가고 싶다면 수업 외에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 활동했던 학술부에서 부원끼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채택하고 조사 발표하는 활동에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스스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사, 세계사 등 내신으로 익혀두는 역사학 지식은 이후 역사문화학과 진학 후에도 전공 습득에 있어서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수능에서 사회탐구 선택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전공 지식 습득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서 배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